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어떤 테리토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여길 벗어나면 딴 데 속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린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주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예.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예. 뭐냐면 테두리가 두 가지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냐,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죄 속에 거하고 죄를 짓고 하면 마귀의 자녀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바로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7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 같이 의롭고, 그렇죠? 의를 행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행할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할까? 바로 그것이 그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키포인트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자꾸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자꾸요 예, 의를 행하며 주님 안에 걸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태도를 벗어나서 태도를 벗어나서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우리들이 자꾸 마귀와 같이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왜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려고 합니까?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떠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죠. 네?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 자꾸 딴 데 가서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져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딴 데 가서 안 놀거든요. 그렇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딴 데 가서 딴 사람인 줄 착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딴집 가서 자면 안 돼요. 딴집 가서 놀아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될 주님 오시잖아요. 아, 우린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과 내가 역시 형제구나. 우리는 마귀를 닮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닮았어요.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가기 전까지 뭐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Be like Jesus Christ.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주님 만났을 때 아 정말 주님이랑 닮은 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 닮은 존재라는 이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걸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예?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과 그의 안에 거하려면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가서 놀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과 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보이게 돼요? 마귀의 자녀처럼 보이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딴 데 가가지고 왜 거기 가서 놀림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원한다. 그건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뜻,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고 그렇게 주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몰라요. 마귀의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주의 사랑을. 주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 놀라운 그 축복의 단어 하나님의 자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녀답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마귀의 자녀처럼 엉뚱하게 딴 데 가서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